처음에 김천역에서 할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름이었고, 천여 명 정도 나왔어요. 제일 큰 거는 날씨. 추워지면서 사람 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겨울을 어쨌든 지켜내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사람들은 나올 것이다. 순수하게 우리 동네에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가 이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인식들이 그 혐오 시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다. 평화를 위한 거다. 라는 쪽으로 조금 인식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싸들 막아야 됩니다. 막아가지고 그래도 이 평화를 거듭하고 이렇게 잘 해 나가야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이 있고 잘살 수가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 이거는. 롯데시시가 12번째 거론된 거예요. 대구 동구에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유승민 아닙니까? 유승민이 이 사람은 2015년도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 찬성한다고 사드 뭐 전도사 역할까지 했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사드 들어온다 하면 큰절하고 고맙다 해야 되지. 저 동네에는 사람 많이 살아서 안 된다. 그러면 김천 성주는 어디 개돼지 사는데요? 그래 이제 롯데시시로 이전되는 게 우병우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순실이 2년도 순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 그저 친박 중에 친박 예?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열 예? 나이 처먹어가지고 노망 들었지 예? 사람 중심 경상북도라고 얘기를 해놓고 도민을 버린 새끼 예? 그리고 이완용인가 영인가는 모르겠는데 이완열 예? 성산포대 할때 김한거 옆에서 반대 이지랄을 해놓고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종북 좌파. 저지역민이 그럼 전부 다 종북 좌파게. 유성민이도 사드 전도사 역할하는 유성민이도 저 지역에는 도로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찬성하는 새끼 이철우 아닙니까? 이철우 김천 시민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개새끼 하면 이철우 그게 김천 시민들의 유행어예요. 유행어.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사드가 들어오면 경제가 붕괴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막 3차 대전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 길은 전쟁이 아니고 경제가 살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사드 절대 반대, 죽어도 반대. 지금 언론을 너무 막아나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테레비에 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막아야 된다, 집회를 한다. 비가 와도 있잖아요. 그거 이래요. 그거 맞아가면서 계속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막 하루도 안 빠지고 비 오는 날은 더 갑니다. 사람이 줄면은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는데 아우 한 2시까지 어제도 난 2시까지 잠 못 자가지고 이 싸도 까봐 국민들이 알기를 이제 서울에도 나도 살아봤어요. 서울 살다가 이제 저렇게 내려갔는데 이 모든 국민들이 싸대에서 모르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받아야만이 자기들이 살겠다. 내 동생들도 둘이 서울에 있어요. 있는데 통화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야 그 사드 안 받으면 우리는 그만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뭐 말하자면 막 그냥 다른 걸로 뭐를 이렇게 흘려갖고 이제 찬성 쪽으로 몰아가고 찬성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감시하고 우리는 종북 좌파로 이제 밀고 가고 그런 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들 내 그러면 너들 집에 갖다 놔라. 그렇게 좋으면 너들 집에 갖다 놓고 박근혜가 그렇게 좋으면 자기 청와대 갖다 놓든지 시국 돌아가는 게 텔레비나 뭐나 다 봐도 공포 선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드를 걸고 올라가는데 이 사드를 가는 거 이런 물건은 전쟁 무기 아닙니까? 국방부 의미대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 사이에 그거를 요구하러 왔어요. 그거를 당론으로 해서 좀 바로잡아둬가. 전쟁은 하면 안 되잖아요. 상호간에 불행꽃만 만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행하고 저쪽에도 불행하고. 그런데 이 전쟁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미국은 전쟁을 하려고 해요. 난 그렇게 봐요.
전 세계에 이래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북도 잘해.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경제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등한 수위에 올라오면은 형제가 있다고 이 북한하고 남북 통일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는 더 형제가 있고. 그런데도 왜 미국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